마지막 조입니다. 남자 평영 100m 예선 7조 2번 레인에 우리나라의 조성재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위쪽 세 번째 레인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레인에서 출발을 한 조성재 선수입니다. 자, 세계 기록은 56초 88. 네, 굉장히 좋은 스피드로 지금 15m를 빠져나왔고요. 네. 처음부터 피치를 올려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조성재 선수. 자, 2번 레인의 조성재 반응 속도는 일단 터키의 오그레치 선수가 가장 빨랐습니다. 네, 턴을 하면서 오른쪽을 보기 때문에 지금 왼쪽 선수들을 못 보는 건 아쉽지만 감안을 해서 신경을 써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선두권에 지금 5번, 4번, 6번 레인 순위이긴 합니다만 그 뒤이어서 거의 조성재 선수가 좀 터치를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닌데요. 네, 조성재 선수는 또 200m가 주종목인 만큼 후반에 강한 모습입니다. 예,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3위권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3위권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조성재 선수 2번 레인. 평영은 특히나 급해지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 타이밍이 중요해서. 4번, 5번이 빠르고 그리고 6번 레인. 그리고 조성재 선수는 지금 5위로 찍었습니다. 58초 69. 네덜란드의 아르노 카밍하 선수가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본인의 최고 기록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예. 최고 기록은 이제 57초대를 기록했던 선수인데요. 약간의 좀 차이가 났습니다. 자, 오프턴 이후에 이제 100m 지점을 향해서 쭉쭉 또 레이스를 이어갔던 모습이었고요. 화면에 조성재 선수가 이렇게 좀 가깝게 잡히진 않아서 좀 아쉽네요. 네. 하지만 마지막, 예. 마지막 조에서 이제 훌륭한 경영을 해줬습니다. 네. 이제 준결승에 올라갈 수 있을지 순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성재 선수의 공식 기록은 1분 00초 37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기록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본인의 이제 최고 기록을 물론 넘지 못했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기록인데요. 카밍하 선수가 지금 1위입니다. 58초 69의 기록으로 가장 좋은 기록으로 카밍하 선수가 통과를 했고 그리고 조성재 선수도 13위로 포함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준결승 가서 59초대 들어오고 결승 올라가고 하면 됩니다. 1분 00초 37. 조성재 선수가 준결승에 포함이 됐습니다.